본부장이자 청정해역으로 불리는 영덕. 수많은 대게 음식점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가 제철로 이제 곧 금오기를 앞두고 있다는데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 때문에 제철은 조금 지났어도 아직까지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. 이제 이걸 먹으려고 인천에서 413km를 타고 오지 왔다니까요. 개 진짜 멀리 오셨네요. 아, 입에 넣으니까 이게 뭐야? 아까 이게 살살로 가요. 아직은 누가 와서 이제 씹을 것도 없어 그냥. 야. 아 진짜 그래. 감옥처럼 단단한 껍질 속을 들여다보니 야들야들한 속살에 얼어 녹는 단어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바로 이 맛. 오, 살 많은 거 봐. 옥새는 다리 못 먹고 다 버리잖아요. 근데 이거는 딱딱 긁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. 아유 잘 긁어주세요. 살이 오부지게 있잖아. 오부지게? 오.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야 이거 볼수록 개판이네 개판이야. 아유 그렇게 맛있어요? 대게가 너무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. 꽃게는 살이 많이 있고 대게는 살이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맛이 있습니다. 저거 쏙 빠진 다리. 맛의 미묘한 차이. 꽃게의 단맛과 달리 감칠맛이 나는 대게. 먹을 가짓수나 남녀노소 선호도를 보나 1라운드는 대게의